줄게. 나 결혼하고 싶거든. 네가 그랬었지. 붕어빵 아저씨랑 사귈 자신 있냐고. 실은 나도 자신 없었어. 그래서 데이트도 했어. 데이트 한번 하고 나면 내 연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알 것 같아서. 정말 그럴 줄 알았어. 근데 아니더라. 시원아, 나 이제 그 아저씨 못 보면 한순간도 못 견디겠어. 결혼이란 건 쉬운 거 아니잖아. 네 감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하면서 꼭 그래야겠니? 제발 지금 이 순간만 잘 넘겨봐. 응, 현수가? 그래, 지금 이 순간만 잘 넘기면 시원이 너처럼 능력 있고 집안 좋고 정말 같이 살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. 근데 이 순간을 넘기는 동안 그 아저씨는 평생 가슴 아픈 상처를 입을 거야. 나 때문에 가진 걸 다 잃게 됐는데 내가 이 순간만 잘 넘길 수 있을까? 시원아,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것 같아. 가르쳐 줄 거죠?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붕어빵 만드는 비법을요.